얼른 담자. 아고 앉아. 이양하고 앉아 빨리. 제가 제일 먼저 먹어야지. 선생님 앉으세요. 앉아 빨리 앉아. 야. 숟가락 더 갖고 와야 되나? 젓가락하고 저거는 저걸로 젓가락도 없네? 네. 맨발로 하고 내 맨발로 이게 어쩌? 큰 맨발이지 뭐. 다 맨발 아니까? 나는 걸 신어야지. 이렇게 따지면 또 실내에서는 모자를 벗어야 돼요. 실내에서는 무조건 모자를 벗어야 돼. 안 돼. 밥 먹고 이럴 때 실내 들어와서 밥 먹을 때 무조건 모자를 벗어야지. 그게 예의야. 하나 나는 괜찮아. 모자 누가 벗으래? 당신은 잠시만요. 자, 여자는 여자는 나는 여자는 이해하는데 남자가 모자 쓰고 있는 건 그거는 아니죠, 조광님. 남자고 여자고. 아, 여자들한테 이게 요즘에 어디 남자는 다 참지야. 왜? 여자들한테 좀 잘 보이려고 그래. 아이고. 모자. 아, 모자. 아, 뭐야? 이 전화 광고를 못 받았어. 밥 먹고 가. 응? 이리 와. 빨리, 빨리. 야, 여기 아이스크림 있으니까. 야, 이리 와. 밥 먹고. 자, 아, 식사하시고 가세요. 네. 우리는 더 맛있는 거 먹을 거예요. 더 맛있는 거? 네? 어. 우리 또 제일 큰 거 가져왔어. 야, 갈래니. 이거 이따 먹으려고. 밥 먹고 가. 벌써 갔어요. 어? 아, 또 도망갔어요. 벌써. 아, 지금 냉장고에 넣어. 뭘 내일 잡으러. 맛있게 드세요. 네, 가세요. 이걸 얘 가져왔다 또. 아이고. 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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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엄청 아주 첫 큰 거로 가져왔네, 언니가. 누나 먹어. 잘 먹을게요. 네, 저번에 여기, 좋은 것도 있고 잘 먹겠습니다. 먹는 거 천국이야. 여기 또 일부러 또 누른 거야. 빨리 와 앉아. 반장님 안 죽어. 한국 거야. 한국 거야. 한국 거래. 한국 거래. 한국 거래. 한국 거래. 한국 거래. 요즘 대체 안 포기해. 15,000원 하는 거를 어제 서른 포기를 얻어왔거든? 서른 포기를 응. 그런데 이거는 이건 생전에 한 거예요, 이게? 네. 요거는? 그건 오삼 쭈꾸미. 오삼? 네. 오삼볶음. 호박이 싸고. 네. 저건 뭐이고 요거 뭐고 똑같은 거? 같은 거예요. 저거는 오이 채짠지. 네. 저거는 아이씨, 이거 올려주기로 했더니 안 들어가네. 와. 네, 네, 이거 집어뽑고 이건 된장찌개에는 넣고 이쪽 밖으로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여기로 앉아 담지. 네. 우와, 어린이들 막 얼굴 보더라고. 앉으시기도 하고. 오늘 서울에서 살짝 쩔었어. 귀한 손님이 와서 밥을 함께 하고 있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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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30포기 얻어왔어. 네? 30포기. 야, 한 포기 15,000원 해, 요새. 그분은 15,000원짜리는 아니다, 그게. 그분은 2,000원짜리. 응, 아니야, 2,000원도 안 내. 버린 게 얼마인가. 근데 이런 배추가 맛있어. 네. 여추는 이게 진짜야. 언제 꼬소갖고 맛있어. 아, 그래도 이거를, 이거를요, 얻어온 사람이 내가 가면 안 줘. 그렇지. 가가지고 어제 어디 갔어? 가서 인계를 써가지고 어디 갔어? 아이고 아저씨 안녕하세요. 응? 이래 가지고 나중에 괜찮아. 이거 어디 왔다 이거 진짜 서울에 네? 배추 4분의 1쪽 4,500원. 아 그렇게? 그렇게도 파네. 야 그럼 얼마나 네, 저기 혼자 가서 손족들이 많으니까요. 하나를 마트에서 배추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그런데 16,000원 안 샀어. 솔가니가 내 세 개 넣어놓고 한 번 넣고 나는데 그러다가 그냥 김치장으로 아침에 새벽에 장으로 왔어. 선생님 내가 수요일날 어디 가려고. 수요일날요? 야. 어디 갔어? 아니 어디 이제 문화생들 하고 같이 어디 간다고요? 가려고 했어요. 응, 응. 그래가지고 치가 안 나서 목요일날 또 가려고. 응. 또 이 반장님이 그렇소? 손님이 뭐 서울서 왔대. 그 못 갔는데 금요일날 뭐한놈의 손님이 또 안 오네. 금요일날 그래가지고 사람 집에 손님이 오지는 거야. 예? 사람 집에 손님이 와. 집에 간 게 아니고 응. 뭐 뿌레로 댕긴 거지. 그 뭐 이거 하, 여기저기 골고루 댕기면 차 먹는 거 여자들끼리. 그리고 어제 시간이 나서 공부하러 왔어. 근데 공부 잘
아니 그거 열, 그것도 열받지. 나도 좀 튀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정선요. 정선 우리 그 뭐 가서 그 밥 먹던 데 가서 가가지고 이 그 뭐요 그 국수 두 개, 장칼국수 두 개, 또 뭐 해놨더? 콩국수. 콩국수 두 개. 오리 새끼 한 마리. 오리. 오리 새끼 아니고 오리 애미. 오리 애미. 유황오리. 유황오리. 그래가지고 먹고 그건 또 그때 우리 그 전심 사준 사람이 있죠. 그 아저씨가 또 왔어. 맛있어. 이 앞에 다 갖다 놓고 먹어? 또 와가지고. 다 먹었나 했어. 어? 여기 쌓여있어. 또 와가지고 그 아저씨가 이제 밥을 사줘서. 밥을 좋아하네 아저씨가. 아니, 뭐 됐어요,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이제 여기 분위기가 그 사람이 나이도 제일 많고 사야 할. 선생님 이거 부방님 밥 먹지 않겠다. 아 빨리 드셔요. 아니, 지금 저, 여기 나도 지금 먹으려고 그랬는데. 우리 반장님하고 담주님하고 따가져왔어. 내가 안 따기 때문에 나는. 그럼 내가 화장품 내가 따가져. 얼른 따요. 화장품. 화장품은 내가 따가져. 아 근데 여기 반장님은 뭐 밥 먹으러 왔는가? 그런 거 안 쓰면 되고 이거 안 따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 맛이 좋지? 언니 많이 먹었어? 최고의 조종류. 나도 먹었어. 저녁에 먹었어. 그래가지고 옛날에 어머니들이 이제 부드럽다. 반찬이 없으니까 저거를 마부에 뒀죠. 마부에 쪄가지고 먼저 걷어가지고 된장만 있으면 되잖아. 아, 껍질 덮으니까 맛있네. 야, 이게 완전 이양수 탈이다. 뭐 하니? 네. 당한자한테, 그지? 네. 최강자 당한자. 야, 어제 이양이 있었어, 이거. 어제. 된장이 맛있다. 아, 이 완전 아까... 토종. 소면 된장. 어디야? 이 소면 거야. 인천 찬지랑 홍대 내 커피 갖다 주니 그분이 어제 끓여 가지고. 그 사람 식당을 해가지고. 아니, 그냥 그거 하나만 만들어. 식당을 해서 뚱뚱한 사람 보지 마요. 식당을 해서 북한에서는 응? 북한에서는 그걸 뚱뚱한 사람 보고 뭐라 하지? 어쩔 거야 아니야. 살까기. 뭐랄까요? 어? 이제 살이 쩐 사람 보고 야, 이 깐나 새끼 살까기 좀 해야 되겠구만. 살 빼기. 진짜 그런다니까? 살 빼기를 살까기라고. 까기로. 여기 치운다는 얘기야. 살 빼기가 아니고 살까기. 그러니까. 북한 용어는 그래. 그 양반은 진짜 그 사이 내가 어떤 사람을 용돈에 어떻게 처리가 그래 사실이야. 나는 지금 속이 중매를 하는데 이 양 먹고 더 먹어. 남자 말 못하는 여자를 아니 자기 몸가짐도 제대로 못하는 여자를 시집을 어디 누구를 막 뭐야 고생시키려고 그런 소리를 왜 안 만나는 것만이지. 그러니까 나쁜 놈이야. 아 그 소리 누구야. 누구는 살 찌고 싶어서 그랬나. 나는요 살이 찌고 싶어 아니라 살쪄 사람이 좋아해. 관리 안 해서 그래. 살찐 사람이. 먹어도 살찌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 저는 먹어도 살이 안 찌잖아요. 안 먹어도 된장 담가줘. 미안. 아니 됐어요. 어제 버릴 거 아니. 그러니까. 아니 모자 되잖아. 된장 어머 여기 된장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아니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많아. 통통 된장 통. 아니 됐어. 된장 안 사요. 된장 안 사요. 이거 다 먹으면 돼요. 여기 싸 먹으면 돼. 어제 버렸단 말이야. 아까워가지고. 된장 많이 안 넣고 했어. 제가 너무 많이 버렸어. 먹고 그러니까 버리지. 네, 먹고 조금 남은 건 버리고 그래서 조금 떠서 먹고 모자린 더 떠 먹고 이니 지금까지 많이 하면 안 돼. 지금까지 약간 모자란 데 넣으면 돼. 밥은 없어. 밥 먹으면서 말 한마디도 안 해서 밥 더 드릴까? 여기 매울 땅. 아 밥도 안 먹으면서 먹으면 말 말. 아 그냥 진짜 가서부터 계속 말 말하지. 아침 밥은 안 먹고. 에너지가 얼마나 도움이 돼요. 아침을 안 드시고 저는. 네 아침 먹고 누울 수가 없었다니까요. 차를 달라고. 많이 잡혀요 많이. 그래도 차를. 아 저 된장 차를 놓쳤는데 내가. 진정한 시간. 저 오셨어요? 저쪽 청했지. 저쪽에서 나도 비빔밥에 배추 새콤해서 단거 놓고 왔어.
얼마나 밥을 했는지 알아요? 된장을 많이 못 한다고 여기서 그래 군대를 저녁에 올라갔잖아요. 올라가가지고 그 이튿날에 우리 저기 뭐야 저 하늘에 있는 아저씨 또 만나보고 만나러 갔다가 아 제사였어요 그래요? 여기 없는데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된장 좀 겸 그 하기 전에 그래 그나마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때 일어나서 제가 농입에 가서 전멸을 나더라고 시장 봐가지고 배달시켜놓으라 배달해놓으라고 집에 배달해놓으라 이러고 바로 이제 우리 아들 군대를 갔지 아들이 그 차 타고 이제 그 길을 갔어 가고 해가지고 빨아먹었어 아들이 집에까지 데려다 주더라고 뭐야 이거 빨아먹었어 여기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그 배추 씻어가지고 그 절여가지고 밤에 12시에 배추를 씻어놓고 잤어요 자고 있으니까 4시 10분이더라고 그 이제 씻어놨으니까 그 4시간 동안 밑에서 물 빠지는 거 그 양념 해놨던 거 버무려놓고 아마 제대로 못 먹고요 저희 동서울 거기 왔잖아요 왔는데 차가 차를 놓쳤어 7시 차를 놓쳐가지고 다시 8시 반 탔다고 아, 끊겼구나. 내가 밥 먹는 데 기회를 하나 알려줄게. 사람은 왜 본적이 성격적으로 깐깐한 사람인가 지지을 한 사람인가 본적 대상을 갖거나 그러니까 한번 떠봐. 제가 떠볼까요? 떠봐. 저는 이렇게 먹어요. 그래 먹고. 그렇게 먹고. 지금 이렇게 먹고. 된장을 가지고 이렇게 다섯째 여섯 찍어서 이리로 가죠. 그렇다니까. 맞아. 그런데 깨끗이 먹으려면 여섯 찍어서 안으로 이제 먹어야지. 이걸 다 끓고 가야 돼. 매운탕 그러면 겁나 짜네. 그리고 이제 안 해가요. 뻗음이 먹는 사람이 있고. 이제 복 나가는 거야. 복을 발로 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밖에서 용기에서 안으로 밀어. 소면 꼭 많이 맞는다. 뭐 냉기면 안 돼. 다음부터 냉장 안 돼. 뭐 냉기면 다 먹는 거야. 다 먹는 거야. 야, 니는 왜 그 어디가 먹냐? 왕따야. 왕따야? 여기에 어? 들어갈 틈이 없어. 어제 좀 바쁜 쪽 오지 말이야. 아, 벌써 몇 장 했어? 어제 8장. 그 집도 그 집도 뭔 조치를 해야 되겠다. 저쪽이 가곡에 면사문 뒤에 면사문 뒤에 거기 아 별도 아빠 좀 나눠 먹어 거기 내장 이거는 나눠 먹어 하고 이쪽에 또 송진 뒤에 거기도 내장하고 김 내장 갖고 안 지금 이거 먹어도 돼 이거 먹어 그냥 그래서 어저께 사람이 먹어 다음에 먹으면 누구 좀 먹어 지금 먹고 싶을 때 먹어야지 일본에 아까 사람 사왔어 이거 살 있는 거. 일곱 명이 가서 있잖아요. 공기 들어가면은 누구죠, 사이. 아, 거기 뭐야 냉동실에서 바로 나온 거예요. 빈 가졌는데 잘 안 꺼내요. 아니 뭐도 안 들고. 냉동실에 들어왔다. 아, 근데 배불러. 안 살려서. 배불러. 내가 이거 한 개 먹고 갖고 나가고 뭐예요. 나무 처제 많이 먹어요. 어디 가면 뭐 언니 집에 이러면 동생 보는 게 나무 부인 많이 먹고 내 부인이 하니까 나무 부인이고 나무 처제고 누구 처제가 될 거 아니야 뭐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겠지 그래 부르는 것도 뭐 약간 유머가 섞여 그렇죠 남의 장모? 남의 장모 그렇지 뭐 장모님 할 수는 없으니까 아, 그 나이 연세 들으면 남의 장모 누구야? 이름이 뭐라 그랬죠? 이향류? 이향 이향? 이하고 상하고 그 이름이 네 이향 아오예요 아 이름 이름은 지연이 지연이요? 김지연이 길란이 복이 있는 남자다 백꽃 백꽃 길란이 복이 있는 남자야 내가 가만 보니까 일하는 거 보니까 밥살부터 씻어가 탁 얹혀놓고 그 다음에 이거 다 만지더니 그냥 하는 게 일사천리를 착 해. 야 참 일하는 거 보니까 내가 같이 했어요. 마음에 싹 든다. 얼마나 아예. 일도 잘하고 하는 거 보니까 그 남자는 그런 여자를 아내를 맞이한 사람 참 복 있는 남자구나. 혼자 속으로 막 그래 그치? 어저께도 매운탕을 10리터짜리 들통으로 하나 끓이고 해서
뭐야? 명탕을. 예, 이런 조그만 냄비를 조금밖에 안 남았어. 아, 맵지, 식구가 맵지. 냉장 먹히는 거 다 나가더라고. 식구가 어제 12명이 와갖고 먹고는. 야, 그거 누가 나가서 그 터널이 들려고 또 집에 조금씩 이만큼 싸주고. 아니, 안심도 안 드시고. 아니, 다 먹었어요. 네, 다 먹었어요. 아유,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저기, 우리 그 소 있잖아요. 선생님은 소 뒤에 붙어있는 그 구름. 고기도 싹싸, 된장국도 싹싸. 소핀 팔아먹고 그냥. 호박잎이 순식간에 다 순삭. 된장이 너무 맛있어. 네, 너무 맛있고. 배불렀는데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 이제 안 먹나 했구나. 그러니까 아까 여럿이 먹으면 맛있어요. 여럿이 먹으면.